자, 안녕하세요. 박기원 논술입니다. 오늘 연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논술입니다. 연세대 합격 전략. 자, 연세대 마크입니다. 그죠? 달고 다니고 싶어요. 올해는 꼭 연세대 합격해서 내년에는 이 교정에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물론 일단 송도에 가야 됩니다. 그죠? 내년에 1학년 되면 송도에 가야 됩니다. 자, 연세대 수시 일반 전형, 논술 전형에 대한 소개입니다. 일단, 원서 접수를 9월 4일 날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논술 시험은 10월 5일 날 본다는 거 인문계 논술 시험. 자, 포인트, 올해 포인트. 최우선 선발의 체제를 완화합니다. 그래서 2013학년도에 합 3에서 올해 합 4로 바뀝니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일단 이겁니다. 우선 선발 70% 뽑는데 합 4가 됩니다. A, 아, 자, 국어 B, A, 수학 A, 영어 B 영역에서 합 4. 그럼 논술 70%를 반영하고 교과 10%, 비교과 10%, 비교과 10% 있다는 거 특징이네요. 이런데 요거 인원수가 요렇게 맞추는 인원수보다 합 4로 되면 인원수가 거의 두배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에 있어서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일반 선발 보세요. 일반 선발은 30% 뽑는데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이죠. 사과탐 중에 세 개의 영역. 그러면 국영수나 또는 수학, 영어, 사탐. 이 중에서 세 개의 영역의 합이 6이 이내면 논술 50%에 교과 40%, 비교과 10%에서 합격을 시킵니다. 선발합니다. 자, 국영수 올 1등급 받았던 학생들이 작년에 2013학년도에 전체, 인문계 전체 1.5%. 자, 상위권이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2014학년도에 합 4가 되는 학생들은 2.9%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 수가 어떻게 돼요? 우선 선발 가능한 학생들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두 배로 늘어나면 2014의 경쟁률은, 인문계열의 경쟁률은 10대 1에서 25대 1로 예상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실질 경쟁률이 우선 선발의 실질 경쟁률이 3대 1 낮은 학과, 상위권 학과 8대 1 또는 10대 1까지 갔습니다. 통상적으로 3대 1에서 8대 1까지 갔는데 이게 3배 정도, 심지어 3배까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2배는 많아집니다. 산술적으로 해도. 그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한간에, 자, 물론 연세대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수리, 통계, 과학 관련 제시문을 출제 가능하다고. 자, 수리적 제시문 또는 통계, 과학 관련 제시문을 출제한다고 하지만 고대처럼 수리 논술로 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수리 논술 그렇게 준비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자료 해석, 실험 자료 해석, 그리고 통계, 요 정도 문제 풀수 있으면 됩니다. 자, 과학 관련 제시문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비문학 제시문 있죠? 그 비문학 제시문에서 수리적 요소나 과학 관련 제시문 나오면, 아, 이거 그냥 연세대 문제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한번 독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락별로 소 주제문을 뽑아내는 연습. 자, 그리고 문항당 800에서 1500자 쓰는데 글자 수에 관련된 감점은 크게 없다는 것. 그래서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물론 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천자를 기준해서 800자에서 1500자까지 융통성이 많다는 것. 자, 연세대 논술 전형의 명목 반영 비율과 실질 반영률입니다. 자, 명목은 뭐냐? 이렇게 반영하겠다고 학교에서 발표한 겁니다. 우선 선발에서 논술 70%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교과 20%, 비교과 10% 해서 30% 내신 집어넣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신의 반영 비율을 줄인다면, 실질 반영 비율은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논술의 실질 반영 비율은 83.15%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신이 약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선 선발 등급에 맞도록 노력을 하고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논술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쉽게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에 일반 선발은 명목 반영률이 50%지만 그리고 내신은 50%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 내신의 반영률이 낮다. 그래서 논술로 63.79%. 그래서 거의 64%의 논술의 위력이 있다. 그래서 논술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세대 논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체제가 높지만 체제만 통과하고 나면 논술에 달려 있다. 내신은 이렇게 반영률이 높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신 6등급대일지라도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내신의 그 비중이 우선 선발에서 낮기 때문에 1등급부터 4등급 후반까지는 1등급과 4등급 사이에 점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신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험을 보라. 이걸 제가 권유합니다. 특징 한번 봅시다. 자, 수능 이전에 시험 보는 대학 중에서 제일 높은 대학입니다. 그죠? 수준이 높은 대학입니다. 자, 인문계 아름다움에 대해서 출제되었고, 제시문계 수 4개, 사회계 인식의 낙관성에 대해서 출제되었고, 사회계 4개, 문항수 2문제. 자, 문제당 50점씩 배점되어 있고, 한 문제는 언어 논술, 한 문제는 자료 해석. 자, 시험 시간 2시간. 원고지의 형태로 쓰고, 글자 수는 천자 안팎, 문제당 천자 안팎이었지만, 글자 수가 현격하게 줄거나 적거나 많을지 않을 경우, 글자 수에 대한 감점은 없다. 그래서 800자 밑으로 간다든가, 1500자 이상일 때만 문제 삼겠다. 이겁니다. 자, 사회계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제시문 가-2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라. 문제 2번, 제시문 나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1을 평가하시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논제를 잘 봅시다. 가-2를 바탕으로, 자,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이게 1번 문항입니다. 다음 2번 문항 봅시다. 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다시 이를 평가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항수가 두 문항인데 이제 문제 유형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제시문부터 볼게요. 가다시 원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 철학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여기서 이야기는 포인트는 이거네요. 행복도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관련이 없다. 자, 행복도 뭐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관련이 없다. 이 말하고 다음에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는 낙관적 사유 경향이다. 그래서 현실적 낙관성하고 비현실적 낙관성 이두 개가 대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다시 원과 가다시 투에서 요게 비현실적 현실에 기초를 두지 않은 비현실적 낙관성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야기고, 요거는 가다시 투는 현실에 기반한 현실적 낙관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라 그랬어요. 나를 봅시다. 나. 운명은 바야흐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산초 나오니까 돈키호테네. 그죠? 산초와 돈키호테 이야기인데 이 제시문은 내가 작년에 강남 메가스터디 제수 청규반에서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제시문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돈키호테와 산초 이야기 딱요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연대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 글이 올라왔어요. 연세대 사회결에 박기호 선생이 강의해줬던 제시문이 나왔다. 하고 제시문 적중이라고. 대박이에요. 하면서 글이 올라왔어요. 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요즘 논술은 제시문을 맞췄다고 해서 적중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풀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과거의 논술 문제는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논제가 바뀌거나 또는 대립되는 제시문이 달라진다니까? 왜 그러냐? 여기서 문제에서 비교 분석을 묻고 있고, 그 다음에 가-2를 바탕으로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가-2가 주어졌기 때문에 비교 분석의 기준이 달라졌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똑같은 동일한 제시문이지만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시문 위주의 배경 지식 위주의 공부. 아, 나는 그 책을, 고전을 읽어야 돼. 이딴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요걸 잘 봐야 돼. 비교 분석해보라 그랬는데, 이 문제 유형을 봐야 돼. 자, 내가 항상 이렇게 말해. 논술 문제는 간단하다. 논술 문제 유형은 간단하다, 이거야. 어떻게? 논술 문제는, 요렇게. 논술의 시작이 있고, 논술의 끝이 있단 말이야.
유형의 시작과 유형의 끝이야. 논술은 일단 요약부터 시작해, 요약. 그리고 요약, 비교. 요게 이제 논술의 시작이야, 출발. 자, 그러면 비교하면 뭐가 보이냐면 차이점이 우리 눈에 보인다? 제시문, 가, 나. 차이점이 눈에 보이지? 또는 다, 나. 차이점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보이면 뭐할수 있느냐?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 가에서 보면 나는 나빠요, 뭐 좋아요,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하면 뭐가 보이느냐? 문제점이 보인다고 했어요. 문제점. 자, 그럼 문제점이 보이면 뭐할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형. 바로 대안 제시를 할수 있다고. 대안 제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문제 해결형. 문제를 해결해봐라. 대안을 제시해봐라. 이거야. 그리고 나서 너의 견해를 써라. 네 주장을 써봐라. 네 생각을 써봐라. 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비교 비판, 대안 제시. 또는 비교 비판, 견해 제시. 또는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고 한쪽 입장에서 한쪽 입장을 비판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봐라. 이렇게. 자, 요약을 하고 나면 개념이 딱 잡혀요. 개념. 개념이 잡히면 이 요약을 바탕으로 설명하기가 나옵니다. 설명. 설명하란 말은 분석하라 이 말이에요. 분석하라. 또 해석하라 이 말입니다. 자, 설명하고 나면 네 견해를 써라.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눈치가 빠르면 이렇게 되네. 제시문 가-2를 바탕으로 이 말은 가-2를 어떻게 하라? 요약하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가-2에 나오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 말이야. 그리고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라. 비교하고 분석하라 이 말이야. 분석하라. 자, 자료가 주어지면 데이터가 주어지면 자료 해석이야. 다음 분석하라는 것은 어떤 글의 구조가 나와. 구조를 분석하거나 어떤 글이 나와. 이걸 분석하시오. 그 말은 설명하라 이 뜻이야. 그러면 제시문 가다시2에서 개념을 뽑아내서 요약하라 이거야. 개념을 뽑아내서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해 볼래? 이거야. 분석해 볼래? 자, 분석할 때 제시문 만약에 나만 주어졌다면 가-2에서 나를 분석하라. 그럼 설명하면 돼. 그런데 다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나와 다를 비교하고 그 설명해 봐라 이 뜻이야. 그러면 가-2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여기서 봐봐. 분석하라 그랬잖아. 바로 설명하기 공식을 적용해야 돼. 자, 설명하기 공식. 태, 지, 기, 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설명의 대상. 설명의 대상, 설명의 지점, 설명의 기준, 설명의 내용만 만들면 설명이 딱 돼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유형별 논정하는 방법이지. 논정 공식이야. 자, 논정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증명하는데, 그 유형에 따라 논정을 할수 있다, 이거야. 공식처럼 만들면 돼. 이렇게 대지기내가 나와. 무슨 말이냐? 자, 현실적 낙관성 가보자. 여기서 앞으로 잠깐 가볼까? 한 단락만 가보자. 가면 현실적 낙관성은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고 낙관적 사유 경향이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 잠재적 기회와 변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와 연관된다. 자, 여기에 뭐가 나와? 기준이 잡히는 거야. 기준. 바로 자신에 대한 점검이야. 규칙적 점검.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이야. 객관적 점검, 규칙적 점검. 이걸 할때 현실주의적 낙관성이 생긴다는 거지. 두 번째, 잠재적 기회, 변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 자, 그러니까 재평가야, 재평가. 재평가인데 뭐냐면 잠재적 기회. 자, 변하는 상황, 변화 상황. 이런 데 대한 재평가를 해야만 현실주의적 낙관성이 된다 이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자신의 신념을 실현 가능성, 자신의 신념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인다. 자,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이야.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 요세 가지가 바로 현실적 낙관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거야. 이게 현실적 낙관성이 있다 없다. 현실에 기반한 낙관성이라는 평가 기준이 되는 거야. 요렇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야. 기준. 기준을 잡아내고 대상은 제시문 나와 다가 되는 거야. 나에서 동키호테. 동키호테. 자, 다에서 이제 그 얼굴이 얽은 장애인 여자의 시집가는 이야기.
자, 이 나와 다가 각각 요게 설명할 대상이야. 그 다음에 지점. 지점은 당연히 돈키호테가 한 말들, 그 장애인인 이 친구가 한 말들, 요런 말들이 있어, 요런 말들. 요런 말들이 지점이 되는 거야. 그걸 요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대해서 내용을 만드는 거야. 아, 이 기준에 볼 때, 이 기준에 볼 때, 요건 뭐고, 요건 뭐에 해당해 해서 내용을 만들어주면 돼. 이게 바로 설명하는, 분석하는 요령이야. 가보자, 이제. 자, 그래서, 자, 운명은 바야흐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자, 산초야, 저쪽을 보라. 설은 아닌 그보다 훨씬 많은 흉악한 그인들이 버티고 있다. 아, 이 흉악한 그인들이 뭐야? 풍차잖아, 풍차. 그런데 설은 아닌 그보다 훨씬 많다. 어우, 나는 저놈들과 싸워 다 죽인 후에 30명의 그인을 자기가 죽인대. 그리고 전리품을 얻겠대. 그래서 일약 거부가 되겠대. 이건 뭐니? 바로 자신에 대한 객관적 점검을 결여한 케이스지. 이게 없는 거야. 자신에 대한 객관적 점검을 할줄 모르는 거야. 자,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의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있어. 다. 아니, 그인들이 어디 있어요? 산초가 물었다. 그인들이 어디 있냐고 산초가 물었는데, 저쪽에 긴 팔을 가진 놈들 말이다. 어떤 놈은 팔 길이가 거의 20리에 걸쳐 뻗어 있구나. 날이 그인들처럼 보이는 것들은 말이죠. 실상은 풍차들이에요.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야? 산초가 피드백 해주는 거지. 봐봐. 산초가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정말 너는 모험이라고는 통 겪어보지 못했구나. 저놈들은 틀림없이 거인들이야. 겁이 나거든. 거기 가만히 있거라. 너는 저놈들과 그 치열한 싸움을 하는 동안 너는 여기에 머물러 기도나 하면서 엎드려 있어라. 바로 이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을 거부하는 케이스지. 이렇게 딱딱 지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시문을 맞췄어도 이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히 여러분이 쓰기는 힘들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다음 봐봐. 제시문 다야. 옛적에 한 여자가 있었지. 일신이 가전병신이다. 나이 40이 넘도록 출가하지 못하여 그저 처녀로 있으니. 자, 옥빈 홍안이 절로 늙어갔구나. 아, 이제 늙었다 이거야. 저 여자 늙었다. 지금 이 내용은 바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상황적으로, 아, 육신이 병신이고 나이 40이 되도록 출가하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 상황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분석하는 거야. 내 비록 병신이나 난가 같지 못할 소냐. 내 얼굴 얼따맞소. 얼근 구멍 설기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고 있어? 자신은 분석하고 있어. 한편 눈이 멀었으나 한편 눈은 밝아 있네. 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바로 자신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지. 자신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1등 수모. 수모는 뭐야? 홀레 때 신부 단장을 도와주는 여성.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말해. 자, 1등 수모니까 뭐야?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을 불러가지고 이제 화장을 시키는 거야. 단장시키고, 남이라도 만들 서망, 난들 설마 못 맞을까? 대체로 생각하면 나는 결단 못할 손가. 이 대목이 바로 뭐야? 잠재적 기회. 나도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하는 상황. 1등 수모를 맞이하고 중매파. 중매파를 불러다가 청혼하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재평가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부모들도 의논하고 동생들도 의논하니까 이거 뭐야?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을 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이 답이 딱 나오잖아. 어떻게 나와? 자, 여기에 분석하라. 제시문 가다시2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다시2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라 그랬으니까 요게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 대지기내. 뭐야? 비교 분석. 분석. 설명하라의 공식 대지기내. 자, 기준이 뭐냐? 요거단 말이야, 요거. 여기서 개념을 잡아냈어, 개념. 요세 가지 개념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대상, 나와 다가 대상, 지점은 나의 어떤 특정 부분, 다의 어떤 특정 부분이 지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로 볼때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다라고 내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정답을 맞출 수 있다고. 요렇게 풀어나가는 거라고. 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다시 투를 평가하라. 여기서 봐, 이제 쉽잖아, 봐. 나를 해석하라 그랬으니까 해석 봐봐. 자료 해석이지. 라가 데이터란 말이야. 자료 해석. 이를 바탕으로, 그럼 자료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다시2를 평가하라. 아, 가다시1을 평가하라. 이걸 평가하라 그랬어. 평가니까 바로 비판에 해당해.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이 있단 말이야. 한번 가볼까? 라가 있어. 실험을 치른 학생들의 낙관성과 자기 능력에 대한
인식의 현실성을 가지고 이렇게 도표 자료 해석이 있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가? 해석하라. 바로 설명하라 이거. 자료 해석에 해당해. 자료 해석. 자, 그리고 그걸 분석한 걸 기준으로 앞에 여기 라를 해설을 바탕으로 가다시원 이 비현실적 낙관성 있지. 이 비현실적 낙관성에 다시 개념이 잡힌단 말이야. 기준 1, 2, 3가 있어. 이것을 각각 어떻게 하는가? 평가하는가? 이 기준이 옳다 그러다. 평가. 좋다 나쁘다. 평가해보라 이거. 그래서 이 평가는 바로 비판하라 이 말이야. 자, 인문계 문제도 보자. 제시문 가나다의 공통된 주제를 찾고 가나다를 비교하시오. 비교형 문제가 나오죠. 자, 비교는 공식이 있어. 비교의 공식은 뭐냐? 비교하라 그러면 자 여기서 비교하라. 그 비교의 공식은 공기대라는 공식을 만들었대.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기준을 잡아내는 거야. 그리고 대칭어를 구사해서 비교해주는 방법이야. 다음에 제시문은 라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자료 해석이지. 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의 논지를 평가하라. 자 가의 논지를 평가하라. 평가하라 비판하라 이 말이지. 자 그러니까 설명하고 해석이 설명이지. 그리고 평가 비판하는 거야. 요렇게 요 논제 유형 즉 유형별 공식 6가지만 딱 기억하면 6개 공식만 딱 기억하면 어떤 대학의 문제든 다 풀 수 있다. 자 근데 지금 봤더니 주로 연대 문제는 요거 나오네. 비교 그 다음에 평가하라 설명하라 그리고 요 개념 잡는 거 여기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네. 요렇게 갔다가 또 요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요약, 설명, 요약, 비교, 비판. 이렇게 가지. 자, 제시문도 있는데 제시문 가를 보면 매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매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제시문 나는 무량수전에서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가 있어. 자, 그리고 달을 보면 르네상스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아함에 대한 얘기, 우아함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 우아함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우아함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어. 자, 그리고 라를 보면 이제 이때까지 실험 자료, 실험 분석이 나왔는데 올해 독특하게 그림이 나왔어.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원석 그리고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자, 이걸 분석하게 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연세대 출제 경향 첫 번째 다면사고형이다. 연세대는 하나의 논술 문제에서 하나의 답안이 나오는 걸 피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시각과 사고력에 따라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오기를 열어놓은 다면사고형 논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연세대 논술의 답안지를 썼다 그러면 예시답안 보면 어떤 논술책에 해설서에 보면 한 개 예시답안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쓴 책에 따르면 제가 쓴 이 강의하는 교재 있죠? 이건 출판한 교재입니다. 이 교재에 따르면 연세대 한방에 끝내는 연세대 논술 2014 한방에 끝내는 연세대 논술에 대한 해설서에 보면 답안지를 두 가지로 써놨어요. A형과 B형. 그래서 다면적 사고형으로 두 가지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답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다 이게 참고가 될 겁니다. 다면사고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다면사고형이란 교과 지식을 창의적으로 통합하고 다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문사회적 현상을 통계와 접목시키거나 통계를 보고 한국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논술하는 문항, 즉 통계문항이 나온다. 그래서 이 통계문항은 주로 응용통계학과 교수님들이 출제하고 채점도 하십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 연세대의 평가 기준이 뭐냐? 연세대의 평가 기준은 일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자, 두 번째,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을 좀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객관성은 바로 모범 답안이 존재합니다. 이 모범 답안은 바로 제시문 해석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시문 독해와 연관이 있고요. 자, 이 창의성은 다면사고형으로 나옵니다. 다면사고형으로. 그래서 답이 두 개 이상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답을 도출하는 도출 과정이 중요합니다. 도출 과정. 논리적인 도출 과정. 다른 말로 논증력입니다. 논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세대 논술의 또 다른 특징은 2번 문제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한다.
자, 도표, 그래프, 그림 등의 시각 자료가 주로 등장하고 작년에는 다이아몬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림 자료가 인문 문제 나왔고 그리고 사회 계열에는 낙관성, 현실, 인식의 현실, 그 다음에 성적, 시험 성적, 이런 변수들이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도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 강의 중에서 기본 강의 끝부분에 상관관계, 인과관계 하는 문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자, 그리고 통계 자료 해석과 그 다음에 시각 자료 해석, 시각 자료 해석이라고 해서 요 네개 강의를 보시면 이 문제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결론 내리면 1번에서 비교 비판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1번 논제로 이항 대립, 두 개의 대립 문제 또는 사망의 비교 문제가 나옵니다.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 대립의 비교 문제와 사망의 비교 문제는 논제 요구 사항에 맞게끔 비교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공기대할 때 기준, 의미 있는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2번 문제, 자료 해석 문제는 그림 자료가 나오기도 했다는 거. 그래서 단순한 자료를 활용하는 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복잡한 실험 자료보다는 재작년에 복잡한 실험 자료보다는 작년에는 단순한 자료가 나왔다. 자, 재작년에 행동경제학의 분야의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심리학 분야의 실험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바꿔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제시문의 주장이나 실험의 주장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거나 또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 과정을 설계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것은 실증주의적 학문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조성된 데이터 통계의 분석을 학문의 기초로 삼고 있는 계량학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그 계량학의 영향, 바로 이 실증주의적 학문의 풍토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 기출 문제와 재작년 그전에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연세대를 대비하는 논술 대비법 박기호가 했습니다. 박기호 논술입니다.